따라서 사용자가 스레드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스레드에 대한 대응하는 커널 스레드가 실행이 돼야 될 텐데요. 그 관계에 대한 모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many to one 또는 one to one, many to many. 그다음에 2레벨 모델이 있는데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유저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시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유저가 개발한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스레드가 하나의 커널 스레드에 대응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스레드 실행을 하나의 스레드가 커널 스레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커널 스레드를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스레드가 커널 스레드를 이용하다가 블로킹이 되게 되면 하나가 커널 스레드를 이용하다가 블로킹이 되게 되면 다른 애들도 블로킹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즉 다른 애들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직접 커널 스레드를 누가 실행시키냐면 결국 CPU가 실행하게 되는데 유저 입장에서 멀티플 스레드지만 하나의 커널 스레드가 블로킹 됐기 때문에 멀티코어 시스템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거의 이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하나의 그 모델로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투원인데요. 그림에 본 것처럼 각각의 사용자 스레드에 대해서 커널 스레드가 1대1로 대응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새로운 사용자 레벨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면 그에 맞게끔 커널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살펴본 many to one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동시성을 갖다가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윈도우즈나 리눅스, 솔라리스 이런 시스템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many to many 모델인데요. 앞에서 본 one to one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커널 스레드가 하나의 유저 스레드에 의해서 전용이 되는 경우인데요. 반면에 이 many to many는 여러 개의 커널 스레드를 말 그대로 또 다수의 유저 스레드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용자 스레드가 결국 커널 스레드를 공유하는 개념이다 보니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레벨 모델인데요. 이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many to many와 one to one을 적절히 같이 사용을 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각각의 OS에서 뭐 윈도우즈라든지 리눅스라든지 자바에 사용하는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대표적으로 리눅스에 사용하는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기 전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스레드를 생성하고 만들 수 있는 사용자 관점에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OS에 의해서 지원되는 커널 레벨 라이브러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API를 통해서 사용자 스레드 라이브러리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편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 부분이 되겠는데 먼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보면 먼저 전역 변수가 썸이라는 전역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스레드로 수행이 될 함수 부분, 러너라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메인 함수 부분이 있고요. 26번 라인까지 메인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너에 대한 함수는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러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파라메터로 받은 부분을 정수로 바꿔서 뭐 정수에 해당하는 만큼 덧셈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덧셈 결과는 전역 변수 썸에
썸에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를 마친다는 의미의 pthreads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에서 보면 첫 번째 메인은 스레드에 대한 변수와 스레드 속성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주고 있고, 앞에 위에 이 부분 두 개는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그런 파라메타, 명령인 파라메타를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자세하게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체크가 끝난 다음에는 현재 스레드의 속성을 갖다가 얻어온 거고, 두 번째 스레드 크리에이션 과정에서 스레드를 갖다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레드가 생성이 되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수행이 될 거고요. 수행이 끝나게 되면 pthread join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그 스레드의 종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스레드에서 생성한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의 컴파일은 이렇게 GCC를 이용하고요. 옵션은 PT라는 실행 파일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이걸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L pthread라고 링크 라이브를 입력을 해주면 이 상태에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다시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처음에 에러가 뜨죠? 네, 파라미터를 넘겨주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렇게 10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 파라미터 10을 받아서 결과 10을 얻어온 그런 개념이 되겠고, 이번에는 10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명령 파라미터 100을 받아서 전체 썸값 1부 그러니까 1씩만 되었기 때문에 결과 1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을 살펴봤는데요.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 러너 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바꾸시면 다양한 기능의 스레드를 여러분이 생성해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명시적 스레딩, 즉 익스플리시트 스레딩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즉 우리가 알고 스레드를 만들고 생성하는 걸 모두가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실제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런 임플리시트, 묵시적, 암시적 스레딩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자, 이게 등장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점점 아시는 바와 같이 스레드를 사용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고, 프로그램이 만약에 굉장히 커지는 개념이다 그러면, 이 스레드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담을 결국 누구한테 넘기냐? 즉, 컴파일러. 우리는 단지 프로그램을 소스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부적인 세부 사양들은 컴파일러가 자연스럽게 스레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거나, 또는 런타임 라이브러리, 즉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서 알아서 스레드를 생성해서 일을 처리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스레드 풀을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픈 MP, 세 번째는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중요한 거는 즉 프로그램을 개발자가 아닌 그 개발자를 어떤 개발을 도와주는 컴파일러와 시스템에서 스레드를 자연스럽게 생성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레드 풀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사용자가 명시적 스레딩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스레드를 생성할 때마다 새로운 스레드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오버헤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스레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미리 스레드가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스레드를 만들어 나가면 그때 만들어 놓은 거를
깨워서 어떻게 보면 쉬고 있는 미리 만들어 놓은 스레드를 준비해 놨다가 공급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서비스 요청을 갖다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OpenMP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즉 쉐어드 메모리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병렬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도록 컴파일러가 처리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이런 옵션, 이런 전처리 기능만 집어넣어주면 이 포문을 갖다 수행할 때 각각의 수행해야 될 n의 값이 만약에 상당히 큰, 이렇게 뭐 10만 단위다. 그러면 1부터 5만까지는 첫 번째 코어 가고 5만 1부터 10만 번까지는 두 번째 코어가 가게끔 이렇게 알아서 컴파일러가 일을 처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래머는 그냥 원래 하던 식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 전처리기만 달아줌으로써 컴파일러가 스레드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랜드 센트럴 디스패치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그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맥 OSX나 iOS에 사용하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마찬가지 특수한 형태의 블록을 갖다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OS가 스레드 형태로 처리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컴파일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실행하는 단계에서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OS가 스레드 형태로 처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 4장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